안녕하세요. 현재 두빗 홈페이지의 엑스히비션 부분은 테마의 갤러리라는 걸 사용했는데요. 에딧 페이지로 가시겠습니다. 에딧 페이지로 가시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지금 이제 연도별로 이렇게 준비해 놨죠. 그래서 2019년 그리고 여러 가지 쭉쭉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2019년은 이렇게 토글이라는 걸 사용해서 홈페이지 아까 그 페이지에서 보듯이 클릭하시면 펼쳐지게 되어 있고 최신 갤러리는 그냥 사진만 올리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편집에 들어오셔서 지금 최근 사진을 올리실 거니까 다시 한번 살짝 페이지를 보도록 하죠. 2011년에 계속 이렇게 사용하실 거면은 여기다가 뭐 2011년 월을 하나 표시해 주시고 뭐 전시회 이름을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제목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새로운 걸 하셨다고 한다면 에디트 페이지 들어오셔서 일단 이 갤러리가 있으면 또 하나의 이걸 복사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은 이걸 편집하는 거고요. 이걸 누르면 두플리케이트라고 해서 클론이라고 해서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기존의 사진들이고요. 두 번째 걸 복사한 거는 새로운 사진들을 이렇게 연필을 눌러서 편집을 하는 건데 지금 기존 사진들이 필요 없다. 그러면은 쭉 없애시고 여기 벌커 애드가 이 부분입니다. 셀렉트 이미지스 여러 장을 같이 불러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갖고 왔던 거가 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사진들 세 개를 갖고 오겠습니다. 지금 이제 갖고 올 때 약간 시간이 걸리죠. 이 이유가 사진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촬영한 사진 사이즈를 좀 손대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업로드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사진을 갖고 오실 때 여기 풀 사이즈로 다 일단은 이 가져올 사진의 최대 사이즈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insert into page 하시면 올라옵니다. 저장을 누르시고 두 번째 거 지금 하고 저장이 된 거고 업데이트가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첫 번째 그 사진 갤러리 똑같은 걸 복사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추가가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여백을 조정하는 방법 등은 만져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사진을 좀 작아야 되고요. 매일 드린 것처럼 사진 사이즈를 줄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걸 조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갤러리를 복사했던 것이고요. 다시 필요 없다고 하면 휴지통 모양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업데이트 해주시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거죠. 한번 집어넣었다 다시 삭제했는데 이런 식으로 갤러리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갤러리를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링크를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편집을 사용하시고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 페이지에 가면 이 PDF 파일 카탈로그가 있죠. 이 카탈로그 뷰 카탈로그를 누르면 이 카탈로그 PDF 파일이 열리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파일명이 보이죠. 이 똑같은 파일명으로 FTP를 통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그대로 새로 고침을 할 것입니다. 지금 파일명이 복사해서 잠깐 볼게요. 복사해서 보면 지금 파일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catalog-2bit-t2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파일명만 그대로 유지해서 알려드린 FTP 사용법으로 업로드를 해주시면 새로 고침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